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.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? 오늘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활동보다 집에서 또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집안에서 두면, 집안에 두면 부자가 되는 식물, 화분, 요 몇 가지를, 그러니까 요즘은 반려식물이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. 네. 네. 이 식물로 인해서도 집안의 기운이 상승이 되고 내 운기 자체가 발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무조건 돈 크게 들여서 뭔가를 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집에서 소소한 정성으로 반려식물 키우면서도 이 식물 하나가 집안의 가정의 평화와 그리고 돈, 명예, 그리고 또 뭐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만들어지고요. 승진도 시킬 수 있어요, 진짜. 네. 네, 그래서 이렇게 대박나게 하는 식물 몇 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또 아, 집에서 나 이거 키우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. 없으신 분들은 뭐 하나라도 준비를 해서 뭔가 여기도 열정을 또 쏟아부으시라는 얘기예요. 네. 네. 자,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금전수. 예, 이건 보통 뭐 개업식이나 어디 뭐 선물로, 집들이 선물로도 많이 보내시는 나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. 네. 저도 예전에 하나 집에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. 왜 없냐면 강아지가 하도 오줌을 싸가지고 네, 할 수 없이 버렸는데 네. 금전수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금전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 들어오는 식물, 돈나무라고도 하죠. 네. 네. 자, 이 금전수는 어떠한 힘이 있는 나무인가 하면 돈을, 그러니까 부를 끌어올리는 힘을 가진 나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꽃말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. 번영, 뭐 부귀, 재물, 다 좋은 용어만 다 돼 있어. 네. 예, 그리고 잎도 보시면 엽전 모양, 돈 모양이에요. 네. 예, 그리고, 밑에서부터 이파리가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뭐냐. 돈이 그냥 연글연글 막 쌓인다, 널린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네. 제가 꼭 화분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. 자, 그리고 금전수를 키우시면 또 좋은 게 공기 정화도 되고 또 네. 음이온이 다른 식물보다 많이 이제 생긴대요. 그래서 건강에도 좋다 이 얘기도 드리고 싶고 또 전자파도 차단이 된대요. 아. 네,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했거든요. 네, 네.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. 네. 자, 그리고 오래 키우시면 꽃이 핀대요. 근데 여기서 이제 꽃이 피게 되면 이 꽃을 보면 진짜 집안에 여지껏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해결이 된다거나 금전이 크게 들어올 일이 생긴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네. 네. 아, 그리고 자, 두 번째, 녹보수라고도 하는데 대박나무라고도 해요. 대박나무나 뭐 이제 금전수나 잎이 다 엽전 모양, 돈 모양이에요. 네. 그리고 이 녹보수, 대박나무를 키우시면 제일 좋은 게 뭐냐, 집에 승진, 그리고 뭔가 명예를 갖거나 감투,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공천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큰 뭔가 명패를 가지실 분들은 집에 여기 녹보수, 대박나무를 키우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. 네. 네. 이게 녹보수라는 의미가 뭐냐면 녹색의 보석나무를 뜻하는 거예요. 이게 보석나무야. 그럼 고귀하게 잘만 키우면, 가꾸면 큰 엄청난 뭔가의 보석의 기운이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? 네. 네. 보석과 같은 행운을 크게 가져다 주는 나무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적응력이 되게 강해요. 그러니까 이 나무를 키움으로써 우리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조차도 어디에 갖다 놔도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나 뭐 시기, 질투 이런 게 없이 다른 사람들과 적응하고 융화가 잘 될 일이 있다. 그럼 아무래도 승진을 하는 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두머리를 역할을 하는데 좋은 기운을 팍팍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네. 이 녹보수의 꽃말은요, 풍요예요. 이 풍요라는 의미를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. 진짜 뭔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신 분들한테는 꼭 선물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세 번째,
염좌라는 나무예요. 요거는 이제 다육식물이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요 잎의 모양 또한 엽전 모양, 돈 모양이에요. 근데 되게 특이한 게 10년 이상을 키우면 꽃이 피는데 이 나무도 이 꽃을 보면 정말 집에 행운이 깃들고 그리고 뭔가 생각지도 못한 횡재, 금전으로 소원을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, 이 나무는.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하다, 또 바꿔서 얘기하자면 집에 아픈 분이 계시다거나 건강이 쇠약해진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 나무를 선물을 해주겠어요. 그리고 예, 건강이 악하시거나 뭐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노인분들이 아프셔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러면 네. 꼭 이 나무를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네 번째. 이게 이름이 좀 어려워요. 코뿔 속뿔 스투키. 이게 스투키. 예, 근데 네. 이게 중국에서는 코뿔소가 되게 유명하대요. 네. 중국에서는 코뿔소를 집에 갖다 놓으면 집에 돈도 늘고 그리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네. 잘 되고 뭐 그런 유래가 있대요. 근데 이제 요 나무는 건강 행운을 불러다 주는 식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예, 그리고 또 이제 음이온 뭐 공기 정화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없애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뭐 행운을 일으키거나 건강을 일으킨다, 불을 일으킨다 해도 좋은 나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. 네. 네. 자, 그럼 이제 다섯 번째죠. 다섯 번째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런 분들 아니면 뭐 계약서 쓰시는 영업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쪽에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식물이 만손초. 만손초. 네. 이 식물을 키우시면 진짜 사업이 크게 번창을 한대요. 이거는 진짜 경험담인데 누구한테 이제 들은 경험담인데 집에 이 식물을 갖다 키우고 나서 정말 조그맣게 이제 겨우 어려운 상태에서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운이 따라줘서 그런지 이 식물을 키워서 그런지 점점점 해가 변할수록 커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돈을 많이 벌었다. 그래서 나는 이 식물은 진짜 고귀하게 생각한다.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. 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시절에 뭔가 좋은 기운을 받아서 점점점 큰 힘이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사업 번창, 그리고 또 자손 번창. 아, 이것도 있어요. 자, 자손의 성공을 위하시는 분들도 만손초를 키워도 좋지만 아이를 바라는데 안 생기거나 좀 뭔가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손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꼭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만손초를 제가 추천드릴게요. 네. 네. 그리고 만손초가 번식력이 강해요.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확장이 넓혀가야 되잖아요. 네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자손을 날려면 번식력이 있어야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딱 맞는 식물 같아요. 네. 네. 자,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. 마지막이에요. 자, 이것도 많이 알고 있는 식물인데요. 행운목. 행운목. 네. 행운목은 그 꽃이 피면 진짜 대박이 나는데 그 꽃이 향이요. 너무나도 냄새가, 그러니까 사람을 홀린다고 해야 되나? 그 향을 잊지를 못한대요. 예. 이 향을 맡으면 그 기운이 사람한테 너무나도 좋은 기운을 발복을 시킨다. 이 얘기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행운목 같은 경우 어디에 좋냐? 이거 또한 사업 성불도 있지만 자손간이나 아니면 본인들 시험 합격에 충분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물이에요. 네. 자, 그리고 꽃말은 행운이나 행복을 준다. 근데 이런 것 같아요. 사람이 왜 어떠한 동기가 부여가 돼서 내가 이런 식물을 키우게 됐어. 근데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나 왠지 좋아질 것 같아. 이런 긍정적인 게 부여가 되잖아요. 그 자체가 저는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. 왜? 아, 이거 해서 뭐해? 이런 것보다는 아, 나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좋아질 것 같아. 이건 천지 차이거든. 그잖아요. 네. 저희가 이제 이 식물을 키우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이제 운기 상승, 뭐 나한테 이제 좋은 운기를 상승을 하고 행운이 오게끔,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게끔 만들어주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
이런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뭔가 열정을 다하고 또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런 걸로 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좀 푸시고 뭔가 마음의 위안을 삼으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. 네. 뭔가 마음이 편안해야 주위가 다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식물 하나에도 충분히 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아. 자, 식물을 보시면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에요. 제가 오늘 소개시켜준 식물들이요. 네. 그리고 또 공기 정화에 좋으니까 건강에도 좋다라는 얘기예요. 네. 그리고 내가 식물을 키우면서 뭔가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일상에 뭔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. 네.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화분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뭔가 또 여유가 있으시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여유가 없어서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하나하나의 변함으로써 내 인생에서 또 흉이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 보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. 네, 선생님. 네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